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떤 해법을 또 내려주실지. 이제 공부 측면인데 학원을 3개월 정도 잠깐 쉬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이제 한 주의 공부에 아마 조금 보이지 않게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 정적인 휴식 아예 딱 끊고 안 하는 것보다는, 왜냐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 너무 힘드니까. 자동차도 완전히 멈췄다 가려면 힘들지만 가다 속도를 줄였다 가는 게 훨씬 쉬운 것처럼 조금은 동적인 휴식을 시켜주시는 게 아이가 좀 공부를 힘겨워할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과도한 예습일 것 같아요. 과도한 예습. 과도한 예습. 물론 영재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전선이 확대됐다가 그걸 수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조금 과거의 기억으로 보내버리고, 아마 예측컨대 수학적인 코드가 아닌 영어나 국어는 더 하기 싫어할 거예요. 네,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. 그렇죠. 자기가 원래 잘했던 수학에서 효능감을 다시 회복하면 아, 나도 좀 이런 거 해볼까? 라는 머쓱한 순간이 올 것 같고요. 그때 네. 어머님이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한주가 원래 수학이 좋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아서 근데 이제 지금 얘는 대학교 초반까지 수학을 했기 때문에 네. 근데 지금 학교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중3거나 고등학교 1학년 걸 배운다고 해서 한주한테 어떤 수학적인 열망을 일으키기에는 그 수학이 좀 수준이 실은 낮은 거예요. 그 수학을 가르치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배들,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그런 수학 동아리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데 가서 깊이 있는 그런 대학교 수학을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. 아, 눈빛은 아직 살아있어요, 한 주간. 네. 뭐 선생님도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아이가 그 부모님이 얘기할 때나 아니면 친구가 얘기할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눈 보고 있잖아요. 사실 삶의 ABC 중에서 A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A가 attitude, 태도죠. 태도에 대해서는 아빠가 과거에 같이 살지 않았던 것 혹은 뭐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좀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해야 되죠. 아이의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힘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. 이게 이제 스폰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. 중학교 때 대충대충 공부를 해놓으면 성적은 좋지만 요만한 스폰지 안에 물이 꽉 차서 고등학교 때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스폰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역량을 전반적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. 중3이다. 네.